안녕하세요. 노래하고 곡을 쓰는 싱어송라이터 지바노프라고 합니다. 어딜 가고 계신가요? 제가 12월 달에 EP 나왔었어요. CD가 최근에 나와가지고 앨범에 도움 준 친구들이랑 좋아하는 친구들 나눠주려고 가고 있습니다. 앨범이 한국 대중음악상 후보에도 오르고 힙합 어워즈랑 한국 대중음악상 해가지고 총 아마 네 부문에 올라갔을 거예요. 너무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. 물론 수상 반응은 아니지만 거기에 이렇게 노미네이트 됐던 앨범에 대한 네. 소개 좀 해주세요. So Fed Up이라는 앨범인데 그냥 초점은 그거였어요. 하고 싶은 걸 다 담자. 그래서 제 주변 사람도 그렇고 크루 사람도 그렇고 앨범이 약간 중구난방일 수도 있겠다라는 게 하는데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결국에 보컬이 나면은 중구난방인 트랙들을 내가 이어가는 게 제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걸 얼마나 잘 이었냐 못 이었냐가 앨범의 완성도인 것 같고 그거 있는 거에 많이 포커스를 맞췄었죠. 앨범들을 보통 다 직접 만드시나요? 네, 제가 작사 작곡을 다 하고 있고요. 비트 찍는 친구들은 다 이제 지금 만나러 가는 얼머스 나이트 친구들이나 제 크루 하우스 온 마스라는 크루의 멤버들이랑 함께 하거든요. 도착했거든요. 들어가볼까요? 네. 짜잔 짠짠짠. 턱이 높아요. 네. 어, 열려있네. 하여. 너 왜 그래? 안녕. 딥샤워라는 프로듀서고요. 네. 어마어마한 친구입니다. 최근에 혼내 공연에도 올라갔던 놈이고 그리고 이번에 제 앨범 타이틀곡에 빌리프란 트랙이 있어요. 그 트랙을 써준 친구가 이 친구예요. 시리 줄게요. 삼성사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저에 대한 가사를 쓴 거고 지금은 좀 마음이 어느 정도 잡혀서 니네 말을 잘 모르겠고 일단 나 하고 싶은 거 하겠다 난 나를 믿는다 하고서 빌리프라는 가사를 쓰게 됐던 거인 거죠. 제가 검색을 해보면은 아 음악 너무 좋아서 찾아봤는데 얼굴 보고 실망했어요라고 그런 분들. 그 얘기가 제일 많죠. 재민이 팬 중에 그 페이스북 사진을 재민이 사진으로 바꿔놓은 사람 있어요. 아 그분이 저한테 메시지로 보냈어요. 지난번 사진으로 제 자기 거 프로필 사진이 되겠냐고. 자기 그 프로필 사진 해놓고 그렇게 뭐 페이스북 현금 이벤트 참여하시고. 아이콘 TV에서 라이브도 혹시. 아, 네. 네, 좋죠. 또 아, 예. 야!